얼마 전 벽지를 직접 바꾸고 조명과 러그까지 구매 방을 꾸민 25살 강 씨. 자신만의 공간을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강 씨처럼 심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구나 소품을 이용해 집을 꾸미는 이른바 홈퍼니싱이 늘고 있습니다. 홈퍼니싱은 집과 꾸미다의 합성어인데요. 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워라벨 세대나 소확행과 가격 대비 성능을 선호하는 젊은 층 또는 신혼부부 등이 홈퍼니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의외로 남성들도 관심이 많아 남자와 인테리어를 합친 맨즈테리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이렇게 홈퍼니싱 열풍이 불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쉬는 곳 또는 머무는 곳으로만 생각했던 집이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인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 30대 1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한몫하는데요. 이들은 예쁘게 꾸민 자신의 방을 찍어 SNS에 올려 온라인 집들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로를 통해 홈퍼니싱이 확산되기도 했고요. 집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방송이 늘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실제로 홈퍼니싱족 일부는 이른바 집방을 본 뒤 집을 꾸며야겠다고 결심한 경우도 많다네요. 홈퍼니싱 열풍은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 13조 원 수준인 시장 규모가 2023년엔 18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 분위기 전환도 할 겸 간단한 소품을 이용해서라도 집을 꾸며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